네, SKT가 이제 5월 한 중순경에 이제 상장 예정인데요. 네. 일단 어제와 오늘 이제 기관 수요 예측이 됩니다. 일단 희망 공모가가 7만 8천 원에서 10만 5천 원 정도 사이인데 시총 사이즈로는 오전 5천억에서 한 7조 5천억, 아니 그러니까 7조 4천억 좀 넘어가죠. 그 정도 규모인데 대략 뭐 공모 금액도 1조 6천억에서 2조 2천억 정도 수준에 있는데요. 그 SKIT가 이제 공모를 통해서 이제 이 자금을 매년 이제 시설 투자 한 7천에서 8천 들어가니까 거기에 쓰겠다고 했거든요. 그리고 다른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SK바이오파 이런 회사들과 달리 그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. 그러니까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실적 가치성 좀 더 명확하고 그리고 미국 헝가리 쪽에 페퍼 두 배 늘린다거나 오늘 또 나왔던 뉴스가 이제 미국에도 좀 공장을 신설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뉴스 봤을 때는 특히 이제 이 프리미엄 분리막 시장에서는 동사가 뭐 그 탑티어 1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고요. 그 티어 1 그룹 쪽에서는 그 수시 분리막 시장에서는 점유율 26.5%로 세계 1위고 일단 분리막 시장 특히 프리미엄 분리막 시장에서 독과점 지위를 좀 누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티어 1 이외 그룹보다도 영업이익이라든가 수익률이 월등히 높거든요. 그러니까 실적은 뭐 나무랄 데 없고 작년 그 전기차용 수시 분리막 그 판매량이 2018년 대비해서 무려 490% 성장하고 이게 이제 전기차 시장 성장률보다 월등히 높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된다. 그래서 뭐 공모하실 분들은 공모를 뭐 하셔도 되죠. 뭐 주관사가 미래에셋증권 JP모건이니까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공통주관사가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CS가 있으니까 뭐 한국투자증권 하시고 또 SK증권과 삼성증권 그 NH증권도 인수단으로 참여하니까 증권사마다 조금씩 공모 참여하셔도 좋을 거라 보고 있고요. 청약일이 4월 28일에서 29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틀간 나눠서 해보시고 일단 동사 이제 2023년도에도 지금 그 습지 분리막이 쇼테지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네. 주식 시장의 화두가 쇼테지인데 이 분리막도 쇼테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좀 공모 청약해도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그리고 또 그 SKIT만 볼 게 아니라 관련 세주도 봐야겠죠. 오늘 좀 비교적 좀 괜찮은 SK 이노베이션 당연히 봐야겠죠. SK 이노베이션이 SKIT 지분이 90% 있는데. 공모 그 상장 이후에는 이제 61.2% 정도 비중이 되고 SK 이노베이션 지분을 33.4% 보유하고 있는 SKC도 오늘 최근에도 괜찮습니다. 같이 보시고요. 또 대한유화라는 회사가 있는데 동사는 어제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좀 쉬고 있지만 매도 자리라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2차전지 분리막 소재로 사용되는 그 고분자 피 그 폴리에틸렌 사업을 동사하고 있어서 이게 동사의 신규 사업 어떤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그 새로운 먹거리를 좀 보고 있고. 또 PNT라는 기업이 있는데요. 2차전지 장비 업체를 많이 일리는데 동사가 그 소재 분리막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. 막 그 아미리드 분리막 3리터라든가 세라믹 분리막 3리터, 분리막 와인더 등 그 SKIT 쪽의 분리막 장비를 납품하는데 결과적으로 SKIT가 투자를 증설하고 상장 이후 되면은 시설 투자 늘릴수록 장비 수요는 늘어나기 때문에 뭐 사실상 PNT가 가장 최대 수혜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공모 또는 관련주들도 뭐 충분히 포트 담을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SKIT 상장과 관련해서 직접 공모주를 받는 것도 이번에도 균등 배정으로 아마 공모가 진행이 될 테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. 개인 투자자분들도 공모 받아보는 것도 좋다. 그리고 여기에서 또 관련 종목들 SK 지주사나 SK 이노베이션, 대한유아, PNT까지 이창원 차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.